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 물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무조건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셨을 만한 주제입니다. 만약에 시간여행이 가능한지 말이죠. 아직은 시간여행이 가능한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강한 지역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강한 블랙홀 주위를 다녀와도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 셈이죠. 인터스텔라를 보면 그 부분이 잘 나오죠. 중력이 강한 지역의 행성에 갔다 오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흘러서 이 사람은 노인이 되었는데 자신은 2시간밖에 안 흘렀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미래로 가는 시간여행은 이론상 가능한데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의 이론은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현대물리학에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꽤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대물리학을 전부 다 깨는 이론이 나와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시간여행이 가능해지는 그 순간부터 세계는 급격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어쩌면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죠.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 할 수 있는데요, 타임패러독스 독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초등학생의 저를 죽이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인다는 행위 자체가 초등학생인 제가 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없애버린다면 이 세계에서는 큰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저라는 존재 자체가 누구한테 죽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또 다른 모순이 생기게 되고 이 모순들은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시간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세계는 상당히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과거의 변화는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여도 미래를 바꾸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아돌프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변화시켜서 아돌프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때 죽었다면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일종의 설정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순이 모순을 낳게 되고 현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여행을 하게 될 때 철저한 규칙을 만들어서 과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만 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이것도 상당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붉은 영원 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가설인데요, 쉽게 말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잖아요. 이걸 보고 붉은 영원 가설이라고 합니다. 지속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류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누군가하고 경쟁을 해왔습니다. 바로 박테리아죠. 우리 몸은 박테리아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진화해왔습니다. 현재는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더욱더 강한 면역체계를 형성 했죠. 박테리아도 똑같이 우리 몸에 침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해온 덕분에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박테리아로 성장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면 현대 박테리아가 과거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무리 관찰하려고 해도 박테리아 이동은 필수 불가결적으로 발생하죠. 그렇게 된다면 면역체계가 없는 과거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현대 박테리아를 상대하기 때문에 떼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모순이 생기겠죠. 시간여행자가 미래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져 있을 테니까 또 미래로 가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미래에 가는 순간 미래의 박테리아가 타임머신에 붙는 바람에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현재의 모든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미래의 박테리아를 상대해보려 하는 상황에 의겠죠. 이렇듯 시간여행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전세계 운명을 걸고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간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매우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여행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시간여행을 가야 할까요? 무엇을 검증하기 위해서나 종교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4차원을 검증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실험을 감행한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위험부담이 큰 행위입니다. 만약에 시간여행 기술이 개발되어도 이런 위험부담 때문에 시간여행 기술은 정부에 의해서 묻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여행 기술이 개발될 정도의 기술력이라면 다른 분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오히려 시간여행을 하는 것보다 더 간편합니다. 현재의 우주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시뮬레이션만 돌리면 되거든요. 어떻게 인류가 성장하는지, 또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왔을지, 심지어 행성 간의 충돌 실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피해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또 컴퓨터상의 시뮬레이션은 불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여행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거나 사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차라리 시뮬레이션을 더 애용하겠죠.